향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 민미경입니다. 이 아주 특별한 날에만 무지개 리포터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소개해야겠죠? 네, 이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체험이라면 더더욱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바로 그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사이언스 데이입니다. 사이언스 데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과학체험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짜릿함과 신나는 기분을 느끼면서 머릿속에 저절로 과학 원리가 쏙쏙 들어오는 시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를 과학의 매력을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출발할까요? 출발! 공부를 잘하려면 해당 과목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냐는 점입니다. 시선이 저절로 가고 계속 보고 싶고 궁금증이 새록새록 생겨난다면 그것이 바로 흥미가 발동한 것인데요. 과학체험이 바로 과학이라는 분야에 흥미를 끌어당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알고 보면 가장 즐거운 놀이, 과학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것은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 이른 아침부터 과학관 마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과학 체험의 날, 사이언스 데이이기 때문입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아이들이 찾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무색하게 이미 부스 앞에 길게 줄을 선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과학에 대한 이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당긴 과학 체험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마련한 체험 부스. 미래의 과학자답게 멋지게 가운을 입은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있는데요. 이 풍선이 향하는 곳은 바로 앞에 놓인 스티로폼 상자. 상자 속엔 어떤 액체가 들어있는데요. 아이들이 풍선을 상자 속에 넣으니 풍선이 터지지 않은 채 조금씩 줄어듭니다. 게다가 밖으로 꺼내놓으니 원래대로 부풀어 내리는데요. 터지지 않고 줄었다 늘었다 하는 풍선.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지 알아볼까요? 지금 여기 하얀 연기에서 좀 찬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어떤 원리를 이용한 실험인가요? 예,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극저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하얀 올라오는 것은 여기 액체 질소를 여기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놓은 겁니다. 액체 질소는 영하 196도로서 절대 온도 77K입니다. 아주 극저온이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이런 실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예, 자연계에서는 상온에서는 볼 수 없는 온도가 낮아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이 실험의 핵심 물질은 바로 액체 질소. 액체 질소란 질소를 액화시킨 것인데요. 공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질소는 영하 196도씨로 냉각시키면 액체로 존재합니다. 무미, 무취, 무독한 액체 질소는 화학적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냉각 실험용이나 식품의 급속 동결제, 그리고 저온 유지제 등으로 사용하죠. 닿기만 하면 어떤 물질이든 순간적으로 냉각하는 물질. 액체 질소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리포터와 함께 액체 질소를 이용한 몇 가지 실험을 더 해볼까요? 지금 장미꽃이 그냥 꽃 그대로의 상태거든요. 또 이렇게 부드러운데 액체 질소에 담그면 단단해진다고 하거든요. 한번 담궈보겠습니다. 액체 질소 속에 들어간 붉은 장미.
일단 겉으로 보기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색도 그대로, 모양도 그대로인데요. 우와, 이 장미꽃에서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요. 이게 잠깐 담궈놨는데 그 사이에 얼음처럼 딱딱해졌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부드러웠던 장미꽃잎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망치로 내리치니 유리로 된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는데요. 액체 질소의 능력, 마치 얼음 마법을 부린 것 같죠? 이번엔 액체 질소에 육면체의 도체를 넣었습니다. 액체 질소에 충분히 담가놓은 다음 네오디늄 자석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공중부양한 도체. 아, 지금 공중에 떠있는데. 분명 자석과 도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석과 도체, 그리고 액체 질소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물질이 영하 200도씨에 달하는 극저온에 이르렀을 때 전기 저항이 사라지면서 내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저온에서 저항이 사라지는 물질이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내부의 자기장도 밀어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기장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석에 가까이 대보면 이렇게 공중에 뜨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매우 낮은 온도의 세계를 액체 질소를 통해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도 전과 후가 확실히 비교되는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액체 질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꽃이 원래 말랑말랑했는데 액체 질소에 넣어서 그게 얼으니까 딱딱해서 망치로 두드렸더니 부셔져서 신기했어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재미있는 체험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시선은 아래로 고정하고 펄짝펄짝 제자리에서 뛰기만 하는 아이들. 더 세게. 높이 뛰기 측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수직 점프를 하는데요. 어떤 체험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장치는 저 그 원판 위에 올라가서 녹색 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점프를 해서 그 점프 시간이 내가 실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측정이 되는 장치인데요. 밑에는 압력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서 그 내가 점프를 하는 순간부터 그 다시 착지되는 순간까지 그 최고 시간이 1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이 되는 장치입니다. 비밀은 학생들의 발 아래 놓인 특수 장치.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는지 최고 시간을 측정하는 기기에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최고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중에 오래 떠 있을 수 있는지 그 최고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점프 하죠.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몇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0.59초예요. 1초가 안 돼. 오늘 여러분도 김연아 선수 기록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0.59초. 어떻게 공중에서 저렇게 회전할 수 있을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김연아 선수의 화려한 점프. 하지만 그녀의 최공 시간은 평균 0.59초라고 합니다. 1초가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공중에서 몇 번의 회전을 구사하는 김연아 선수. 하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김연아 선수의 최공 시간에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와우! 0.52초! 학생 최고 기록입니다. 친구 최공 시간 몇 초 나왔어요?
0.52초요. 아, 0.5초가 넘으면 잘 나오는 거라는데 0.52초면 굉장히 잘 나왔네요. 네, 김연아 선수가 0.59초라는데 제가 0.52초라 너무 뿌듯하네요. 이번엔 국립중앙과학관의 무한상상실 부스로 가보겠습니다. 헬리콥터와 매우 흡사한 기기들, 미니어처 같기도 한데요. 헬리콥터의 구조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기기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요. 꽤 복잡한 부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게 지금 어떤 장비고 또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멀티콥터라고 합니다. 이제 멀티콥터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개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덟 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그래서 얘는 옥토콥터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네 개.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쿼드콥터라고 해요. 이제 하나가 이제 더 있는 게 여섯 개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헥사콥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장비는 이제 비행 장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얘는 비행을 하는 거고, 근데 비행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행을 할 수 있는 원리는 일반 그 비행기하고 구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로터가, 이걸 로터라고 하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서 양력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헬리콥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돌면 양력이 발생을 하고 양력에 의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거는 이제 이 로터의 방향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정이 돼요. 그 세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 날개가 여러 개 부착된 이 비행기기는 헬리콥터의 구조와 비행 원리가 똑같다고 하는데요. 헬리콥터를 먼저 살펴볼까요? 기체의 수직으로 놓인 축에 로터라고 하는 회전 날개가 장착된 비행 장치를 우리는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회전 날개가 회전하면 양력이 발생하는데요. 양력이란 중력과 반대인 수직 상승 방향으로 향하는 힘을 말합니다.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의 각에 따라 양력의 증가, 감소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진력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전진, 후진, 그리고 공중 정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헬리콥터의 원리가 이 미니 비행체에 깃들어 있는 것인데요. 회전 날개가 6개인 이 기기는 헥사콥터. 헥사콥터의 비행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러를 잡는 전문가의 조정 기술이 관건인데요. 안정적으로 수직 비행을 하는 헥사콥터. 이왕 하늘로 날아오른 김에 국립중앙과학관 앞에 펼쳐진 열띤 과학체험의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속도는 느리지만 원하는 대로 방향을 조절하며 상공을 누비는 비행체들. 장난감처럼 크기는 작지만 실감나게 작동되는 모습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학생들의 과학체험을 향한 열기 때문인지 어느덧 이곳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생각나는 이때 재미있는 체험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투명한 음료컵 등장! 여기에 몇 가지 액체를 붓고 막대로 천천히 저으니 얼음을 갈아 만든 듯 시원해 보이는 음료 한 잔이 만들어졌습니다. 딸기 맛, 녹차 맛, 그리고 상큼한 레몬 맛이 날 것만 같죠? 하지만 무늬만 음료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원리가 궁금합니다.
폴리우레탄 폼 용액이라는 그 용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M 용액과 P 용액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용액이 결합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런 발열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은 폴리우레탄 폼이라는 소재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인데요. 핵심 재료는 폴리우레탄 폼 P 용액과 M 용액입니다. 색소는 시각적 효과를 더해주겠죠? 먼저 두 개의 용기에 폴리우레탄 폼 P용액과 M용액을 각각 붓습니다. 한쪽에 색소를 넣고요. P용액이 담긴 큰 컵에 M용액과 첨가물이 담긴 용액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무 막대를 이용해 골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용액들이 섞이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며 원래 부피에 수십 배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시원한 음료수처럼 보이지만 스펀지 상태의 다공성 물질인 폴리우레탄 폼은 우리 생활 속에서 보온재, 내장재, 완충재 등의 역할을 하는 필수 소재라는 사실. 아이들은 이제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죠? 두 가지 용액과 색소를 섞어서 색소를 잘 섞어서 쉐이크 모양이 된 게 정말 신기했어요. 혼합 색깔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 봤는데 잘 실패하지 않고 해서 신기해요. 와, 저 뒤쪽에 길게 늘어선 줄 보이세요? 이곳은 바로 특별히 공모를 통해 전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많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학생들로 북적북적한 체험 부스. 길게 늘어선 줄을 보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인 것 같죠? 주인공은 바로 스마트폰 터치펜입니다. 이 부스에서는 나만의 터치펜을 만들 수 있는데요. 디지털 세대인 만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학생들. 그런데 터치펜을 정말 학생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걸까요? 폰에 있는 전류를 우리 손으로 전달시키고 이쪽에 전류를 넣는 거죠. 여기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죠. 터치펜은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펜의 끝부분에 전도성 스펀지를 끼우고 구리선을 이용해 감아주기만 하면 간단히 완성되는데요. 구리선은 전기 전도성이 높은 소재로 사람 몸에 흐르는 전류가 펜 끝에 스펀지에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걸 하면 이 전력이 딴 데로 송진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핵심 원리는 전류의 이동. 전류가 끊어지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재료를 꼼꼼하게 부착합니다. 절연 테이프가 아닌 일반 테이프를 사용하면 전류가 끊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나만의 터치펜 만들기를 정리해볼 텐데요. 준비물로는 볼펜대, 전도성 스펀지, 구리선, 구리 테이프, 그리고 절연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작게 자른 전도성 스펀지에 구리선을 엮은 다음 펜대에 꽂아 남은 구리선을 감아줍니다. 그 위에 구리 테이프와 절연 테이프를 넓게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터치펜은 구리 테이프 부분을 확실히 잡아줘야 기능이 발휘됩니다. 가느다란 구리선만 사용하면 사용감이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넓은 구리 테이프를 사용하는데요. 구리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가 스마트폰의 화면과 전도성 스펀지 사이에 정전기를 발생시켜 터치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나만의 터치펜 완성!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쓱쓱 스마트폰 화면에 글자가 또박또박 쓰여지는 것이 보이시죠? 3, 4, 5 모여 터치펜 만들기 3매경에 빠진 학생들.
과학 원리를 배우며 스마트폰 전용 터치펜이 생겼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겠죠? 터치펜 원리를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볼펜 간단한 거랑 재료 복잡한 재료 없이 실생활에 잘 쓸 수 있는 터치펜 만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이곳. 비눗방울 놀이가 한창인데요. 신기한 듯 쉬지 않고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아이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듯 보입니다. 누나. 비눗물의 표면 장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눗방울. 민규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다면 표면 장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최대한 적은 면적을 취하려는 성질. 물이 가득 담긴 컵이 바로 넘치지 않고 넘칠 듯 말 듯 반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바로 물의 표면 장력 때문인데요. 물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가장 적은 표면적을 차지하려는 최종적인 형태가 바로 구 형태입니다. 비눗방울을 만드는 체가 삼각형이나 사각형 혹은 별 모양이어도 모든 비눗방울이 똑같이 동그란 구 형태를 띠고 있는 것 또한 바로 표면 장력의 원리 때문이죠.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에 한창인 이때 비눗방울이 아닌 이쑤시개를 이용해 무언가 만들고 있는 학생들.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비눗물과 이쑤시개로 만든 두 형.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 지금 저희는 비눗방울이 생기는 원리랑 페르마의 점, 또 표면 장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페르마는 유명한 수학자인데 페르마가 이걸 발견했나 그랬나 봐. 그래서 이름이 페르마의 점이야. 그리고 이 페르마의 점은 이거 전체의 중심, 이 도형의 중심에 생기게 되는 거고 페르마의 점은 각각의 떨어지는 곳까지 120도를 이루고 있고 비눗방울막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야. 페르마의 점이란 프랑스의 수학자 페르마가 제시한 문제로 삼각형의 각 꼭지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가장 적은 점을 말합니다. 즉,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일컫는데요. 주로 거리상의 최단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 페르마의 점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페르마의 점은 비눗방울이 아닌 비누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눗방울은 면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페르마점이 발생할 수 없고요. 비누막은 도형의 꼭지점이 연결된 선에 비누막이 맺히며 면을 이루는 형태로 면과 면 사이에 페르마의 점이 발생하는데요.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등 다양한 도형의 페르마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알쏭달쏭한 표정의 학생들. 페르마의 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요. 먼저 재료를 이용해 원하는 입체 도형을 만들어보고 도형의 구조와 모양을 이해합니다. 가운데 만나는 점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살짝 아니야, 저? 아, 이거 안 돼. 완벽해. 완벽해. 잘한다. 입체 도형에 비누막이 맺히면 빨대를 이용해 도형한 페르마의 점에 바람을 살짝 불어넣는데요. 바람의 색이나 부는 위치에 따라 입체 도형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비눗방울의 현상은 모두 다릅니다. 삼각형부터 동그라미까지 나타나는 형태를 추리해보고 생김새도 관찰하는 체험. 비눗방울을 통해 신나게 놀면서 배우는 재미있는 과학. 쉽게 잊을 수 없겠죠?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비눗방울도 안 생길 것 같고 그랬는데 페르마의 점이라는 것도 실험해보고 직접 해보니까 정말 좀 재밌었던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비눗방울 해가지고 생기는 원리나 그런 게 재밌었어요. 체험 제목부터 신비로운 이곳은 또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할 수 있어요? 미세조류인 스피룰리나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스피룰리나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 중 하나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는 그런 자원입니다. 미래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스피룰리나가 가진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건강식품으로도 쓰이고요. 피부 미용에도 쓰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예방에 더 쓰이고 있고 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가지고 우주인의 미래 식량으로도 연구 중이고요. 그리고 나무보다 성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스피룰리나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에 담겨있는 초록색 생명체가 스피룰리나인데요.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이 동원됐습니다. 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룰리나는 약 30억 년 전 지구 생명체의 성장을 도운 최초의 광합성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는 물론 필수 아미노산까지 함유하고 있는 식물로서 먹을거리와 에너지원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련된 체험은 스피룰리나가 함유된 비누 만들기. 먼저 비누 베이스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요. 베이스가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주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에센셜 오일을 넣는다고 합니다. 향기도 좋지만요. 피부 개선과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핵심 재료인 스피룰리나를 넣는 리포터.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곱게 빻아서 비누 베이스와 에센셜 오일과 함께 골고루 섞어야 제대로 된 비누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예쁜 틀에 넣고 굳히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무리로 에탄올을 살짝 뿌려주면 비누가 식으면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스피룰리나 비누 완성! 스피룰리나 비누 체험은 남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 장차 꽃미남이 되고 싶다면 스피룰리나를 생활 속에서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스피룰리나라는 게 원래 뭔지 몰랐는데 되게 환경에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로 인상 인해를 이룬 창부스. 문전 성시를 이룬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로. 별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으로 만든 로봇 때문이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보입니다. 잘라낸 칫솔모 부분에 방금 전에 보았던 물체를 붙이는 건데요. 통통 튀는 진동 로봇,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귀여운 칫솔 로봇이 움직이는 원리가 뭐예요? 이 진동 모터를 보면은 완벽한 원 모형이 아니라서 회전 축하고 무게중심이 일치하지 않아갖고 이게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 모터를 칫솔에 붙이면은 칫솔 모가 흔들리게 되면서 지렁이의 선모 운동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귀여운 로봇이 지닌 엄청난 추진력의 비밀. 자그마한 진동 모터에 있었습니다. 진동 모터를 구동하면 진동에 의해 칫솔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바닥과 스프리 마찰하는 힘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꼭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이 부스 참가자들은 사뭇 진지한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마치 화가가 된 듯이 자리에 앉아서 펜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 형형색색 예쁜 물감이 들어있는 이것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야광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광은 빛이 필요 없다, 빛이 없어지면 빛나는 걸로 하는데 전혀 아니고 야광이야말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야광이, 야광 가루가 빛을 받게 되면은 그게 흥분 상태가 되면서 준안정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준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넘어갈 때 많이 흔들리면서 이게 많이 움직이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야광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로 빛이 나는 겁니다.
물질이 빛의 자극에 의해서 발광하는 것을 형광, 빛을 제거한 뒤에도 다시 발광하는 것을 야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각각 다른 성질 때문에 공사 현장의 안전 표지와 도구에는 보통 형광 물질을 이용하고요. 반면에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눈에 잘 띄는 시계 숫자판, 차량의 계기판 등에는 야광 물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쓰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밤낮으로 빛을 내는 교통안전시설. 이렇게 형광물질과 야광물질 모두 우리 삶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탈출 중에서 빛에너지, 야광에너지를 탈출을 할 건데요. 이거는 뭐예요? 미션! 야광에너지를 만들어라! 리포터가 직접 도전했는데요. 먼저 목공풀과 야광가루를 섞어서 야광펜을 만들고요. 야광펜으로 그림을 그려 야광에너지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마침내 무한상상 지식개발, 무지개가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야광에너지를 품은 무지개! 캄캄해도 빛이 나네요. 지금까지 보면 형광물질의 야광물질을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저도. 근데 아이와 함께 이런 좋은 교실을 와서 배우니까 상당히 아이한테 도움되고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깨우쳤습니다. 아이나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미션이 있는 장소인데요. 열 에너지를 탈출시켜라. 이건 어떤 체험일까요? 이거는 드라이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엔 얼음 같지만 얼음보다 훨씬 온도가 낮은 곳에서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자칫 손으로 맨손으로 만졌다가는 손이 얼음 붙일 수도 있어요. 장갑도 끼고 안경도 쓰고 미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낸 리포터. 곧바로 드라이아이스 파내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마그네슘 가루를 드라이아이스의 홈에 한 스푼 집어넣고요.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여서 가루에 그 불씨를 옮기자 사방으로 튀는 마그네슘 불꽃. 바로 이때 또 다른 드라이아이스를 뚜껑 삼아 덮으면 램프처럼 빛이 새어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로만 이루어진 드라이아이스 속에서 어떻게 마그네슘 연소가 가능한 걸까요?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만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산소와 산소로 분리돼요. 그 뒤에서 분리된 산소가 연소를 도와주는 것이고 한번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실험의 원리. 다시 한번 천천히 알아볼까요? 드라이아이스 위에 놓인 마그네슘에 불을 붙여 연소시키면 드라이아이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마그네슘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이산화탄소에서 분리된 산소 원소로 인해 마그네슘이 산화되고 나머지 탄소 성분과 함께 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드라이아이스와 마그네슘의 연소 실험을 통해 배운 산화 환원 반응. 이해하고 나니까 참 쉽죠? 이산화탄소인데도 마그네슘을 넣으니까 꺼지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직접 원소식 배우는 것보다 더 이해가 잘 되고 잘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신나게 놀면서 과학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 저는 벌써 다리가 뻐근한데요.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지치지 않고 과학 체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질 수 없겠죠? 함께 가보시죠. 여학생들로 바글바글한 부스 앞. 신기한 컵을 만든다는 소식에 발빠르게 찾아간 무지개 제작진. 하지만 부스 안의 좌석은 이미 학생들로 만원 사례인데요. 드디어 체험이 시작되고 대학생 멘토가 야심차게 내민 것은 바로 색색의 스티커 뭉치. 하지만 이 스티커 그냥 만만하게 볼 스티커가 아니라고 합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스티커 중 한 가지를 받게 될 건데요. 이 스티커들도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 감온성 스티커인데요. 이것을 컵에 붙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 머그컵을 집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도 감응성 스티커로 만드는 나만의 컵. 컵에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온도가 높아지면 나타나게 될 비늘 그림을 그려야 하는 학생들은 무슨 그림을 그릴지 고민 또 고민. 그래도 쉽사리 생각이 나질 않나 봅니다. 색 물건 생각해봐. 초록색 아이디어. 나무 같은 거 그렸을 수 있어. 그동안 숨겨왔던 상상력과 창의력을 10분 발휘. 오리고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를 수없이 반복하는 학생들. 과연 이 스티커에는 어떤 과학원리가 숨어있는 걸까요? 온도 감응성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온도 감응성이라는 게 그 분자의 배열에 따라서 빛의 흡수 파장과 반사 파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료가 들어간 스티커를 이용해서 머그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성질을 가진 온도 감응 소재는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부착해 가장 맛있는 온도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성 섬유와 냉난방비를 절약해주는 스마트 지붕 코팅제 등이 이용되면서 새로운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컵의 색이 변하는지 관찰할 시간. 컵에 차가운 얼음이 비비자 서서히 초록색 스티커가 나타나고요. 헤어 드라이어까지 동원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자 스티커 속에 가려져 있던 그림이 짜잔! 마술처럼 등장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컵. 이 컵으로 물을 마실 때마다 오늘 배운 과학 원리가 생각나겠죠? 참물로 해보니까 초록색으로 점점 변하는 게 신기했어요. 아, 오늘 그리면서 진짜 재밌었고 이게 붙이고 나타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사이언스데이의 과학체험 부스는 무려 100여 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멘토들이 준비한 체험이 학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과학을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들에겐 더욱 유익했을 오늘 하루. 흥미와 학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 몰랐던 거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알려주시는 분도 감사했습니다. 나중에요. 커서 과학자가 되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책으로만 자꾸 이제 과학 상식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와서 보고 체험하고 그런 게 굉장히 또 이렇게 교과서로만 보는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과학 축제나 이렇게 체험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주로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 과학 행사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나들이도 겸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건 일반 과학적인 사실. 근데 여기 오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바로 위에 선배들 누나 형 누나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1년 2년 뒤엔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더욱 중요시되는 상상력과 창의력.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체험 기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눈부시게 밝을 것입니다. 와, 집중력을 높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아쉬워요. 아직 체험할 부스들이 정말 많이 남았는데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일 걸 그랬어요. 미경 씨의 이런 아쉬움이야말로 과학의 매력에 빠졌다는 증거일 겁니다. 아마 학생들도 우리와 같은 기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사이언스데이의 주제도 무한 상상을 통한 신나는 과학 놀이터였잖아요. 과학 놀이터에서 정말 재밌게 놀다 갑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싹처럼 쑥쑥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또 다른 과학 놀이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